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것이야? 어, 왔네. 아니 무슨 일이 있었어? 어? 주차 기록물이 늦게 왔어. 나? 주차. 안녕하세요. 주차? 뭐 이렇게 자주 아프냐? 갑자기 변희보 선생님 목소리 나올 수도 있거든요, 이해 좀. 아니 뭐 이렇게 자주 아파, 사람? 아, 좀 며칠 못 먹었어. 응? 입맛이 없다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나는 아직 33년간 한 번도 못 느껴봐서. 나는 장염 걸렸을 때도 먹었어. 나도 식욕이 장염, 안 없어져. 장염 걸렸을 때는 구운 치킨 먹으면 나. 그래 그런 게 있어? 진짜야 해봐. 아 이건 참나 최고. 응? 소주. 소주? 왜 왜 안 먹는 거야? 그냥. 아 근데 쉬는 날도 있어야 돼. 나 요즘에 술 안 먹는데. 그래? 나 지금 술 먹방 안 한 지 거의 2주 다 됐잖아. 2주나 됐어요? 응. 나 마지막으로 술 먹은 게 언제지 여러분들? 방송 외적으로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봤어요? 그냥 딱 하루 먹었습니다. 딱 하루. 나 요즘에 진짜 초식남이야. 그래? 어 시계 뭐냐? 졸라 이쁘다. 예쁘지? 이거 선물 받은 거야. 어떤 새끼야? 이렇게 저기 새끼라고. 아, 웃네. 이렇게 무서워. 아, 나는 고급 시계보다 명이나물이 더 좋아. 나 먹는 게 더 좋으니까. 먹는 게 제일 좋아. 그럼, 그럼. 왜 자꾸 부추 먹어요? 부추 먹으면은 남자 정력이 안 좋다며? 아, 진짜로? 안 좋아질 게 없어서 먹는 거야. 간다 출장한다. 부추 먹으면 정력에 좋은데 왜 자꾸 먹냐고요 갑자기. 부추 먹으면 정력에 좋은 게 아니고 안 좋다 그랬는데. 좋다고 들었는데 나는. 그래서 그래요? 라고 한 거야. 안 아 좋아 부추가? 응. 그래? 젓가락을 다시 좋아. 그 정력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야? 그냥 남자의 정력이지 뭐. 그게 뭐 활력 활력. 그 너한테 딱 묻자. 남자 만날 때 그게 몇 퍼센트 차지해? 만날 때? 응. 커? 액션. 네가 원하는 그 말이 뭐야 내게 말해봐. 네가 무슨 말을 해준대도 나는 날아가. 제일 달콤한 그 말을 원한다면 날 봐. 부럽지만 그 말을 원해 너도 알잖아. 내 귀에 캔디 꿀처럼 달콤해. 네 목소리로 부드럽게 날 녹여줘. 내 귀에 캔디 꿀처럼 달콤해. 네 목소리로 부드럽게 날 녹여줘. 감사드립니다. 오 좋다. 시원해서 2시 반이다.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아...